화성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과 시민을 위한 그런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과거 10년 전에는 농업인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먹거리를 제공하는 그런 쪽에 업무를 했다면은 최근 10년 이후부터는 소비자와 함께하는 그런 기관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. 그 대표적인 것이 도시농업을 하고 있고요. 또한 농업인과 도시인이 같이 참여하는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거의 대표적인 게 오늘 입학식을 한 그린농업기술대학이 되겠고요. 그 대학은 4개 과가 운영이 되고 있고 금년부터 대학원을 1개 과 새로 신설을 해서 5개 과정에 한 150여 명을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. 그래서 금년 3월부터 시작해서 12월 졸업식까지 1년 과정으로 운영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. 그리고 그 이외 도시농업은 학생들 또 성인들을 위한 텃밭 가꾸기, 그다음 아파트 베란다를 이용한 베란다 원예, 그다음 원예 치료 등 다양한 그런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농업은 어느 산업보다도 중요한 산업이라고 미국의 경제학자가 얘기했습니다. 즉 국민의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게 되겠고요. 그리고 현재 세계 선진국 중에서 농업 발전 없이 선진국이 된 나라가 없습니다. 지금 2만 불 이상의 시대를 우리 대한민국이 가고 있습니다만은 3만 불 이상의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농업 발전이 있어야만 선진국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예,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화성시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진일입니다. 화성 농업을 책임지고 시민의 먹거리를 운영 관리하고 있는 그런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늘 우리 농업 농촌 사랑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. 또한 도시농업 도시인을 위한 교육을 많이 추진하는 그런 기관이기도 합니다. 여러분들이 많이 이용해 주시고 또 활용해 주셔서 삶의 질이 높아지는 그런 화성시민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. 고맙습니다.